노래 너무 좋더라고. 감동적이죠. 네. 막 벅차오르는 노래. 눈물 나는 노래. 관객들을 바라보면서 공연하듯이. 네, 이 노래는요 스트레이키즈라는 곡이고요. 말 그대로 스트레이키즈. 이 가사를 쓸 때 사실 되게 울컥했어요. 뭔가 연습생 때 내가 이 스트레이키즈에 들어오기 전에 고생했던 것도 떠오르고, 스트레이키즈가 돼서 이제 멤버들이랑 같이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들이 떠오르고, 그래서 사실 살짝 눈물을 훔쳤습니다. 공감형의 그중 몰더원의 뭐 이거 가사 쓰면서 연습생 때 되게 중요하게 이제 뭔가 저의 뭔가를 보여드려야 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네. 근데 그 가사가 money, fame, honor 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땐 돈과 명예를 빨리 얻고 싶었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스트레이키즈다 라는 그런 진심을 담은 노래입니다. 듣고 울지 마세요. 남자는 태어나서 세 번으로 알았어요? 언제 운다? 태어났을 때, 불닭볶음면 먹을 때, 엽기 떡볶이 먹을 때, 스트레이키즈 들을 때, 스트레이키즈 들으면서 엽기 떡볶이 먹을 때, 그때 우는 거예요, 알았어요? 최대한 찌우는 거. 마지막에 미소 짓는 거 좋은데요? 이거 살려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지금 이건 있는 걸로 키가 높으셔가지고. 그니까요. 제가 이게 답네요. 약간 살짝 장난스러운 분위기로 가볼게요. 액션.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왼손을 조각치고 계속 마주보면서 웃어볼게요. 네. 카메라 있다. 하나, 둘, 셋. 네, 끝이요. 네, 오케이입니다. 네, 오케이요. 왜요? 정성돼? 한님이 먼저 필렉스님 한번 보고 서로 마주 볼게요. 미소. 필렉스님도 한님 볼게요. 미소. 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케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몇 개입니다. 저희 이제 셋업 변경할게요. 정사진의 이 날개. 그리고 엘리베이터. 그게 바로 여기서 나오고. 디구 버스. 저희가 그동안 하나씩 다 모았던 추억들. 그 예를 들면 그 포인트 굉장히 좋았어요. 까비. 아무튼 많은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잡았잖아. 아, 저희 준비됐습니다. 어깨 동무도 좀 해볼까요? 어, 좋아요. 미소. 여러분들 저기 봐요. 이거 어디예요? 되게 익숙하죠? 스트레이키즈 미로 뮤직비디오 스팟처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예요 지금 여기가.
안녕하세요, 현이. 현이에요. 박수. 끈적거려. 아 여기 땀 안 안 났어. 아, 안 났네. 여기 났구나 이제. 어 어. 아 좋아요. 어 이현아 아 완전 야 좋다 완전 너가 분위기 살린다 야. 완전 이현이 완전 우리 팀이 완전 좋다 아 좋아 오 다 들어줬잖아 개를 넘어선 개똥벌레가 돼버렸네 아, 털어야 돼 어쩔 핫팩 어, 어쩔 먼지싸인 에어컨 어쩔 가스레인지 어쩔 겨울철에 안 닦아가지고 여름철에 쓰지도 못하는 선풍기 다이슨 청소기 어쩔 오래된 건조기 나랑 숙소 바꿔주세요 아주 꽁냥꽁냥 인코 부부마냥 살 거예요 그냥 제가 저를 원하는 거죠 한마디 두마디 현진이만 다 부르고 진짜 언제죠 그냥 머리 좀 짧았어 어 옛날 일죠 여기는 우리 스트레이키즈 펑스타 드럼투어 2023이랑 와 이게 진짜 매니악 세컨 월투어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그때 잠실에서 했고 포스터도 보면 좀 약간 추억에 약간 떠올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항상 여기서 헤매하고 그래서 정말 되게 익숙한 공간인 것 같아요 와 윤건 잘생겼다 저랑 창빈 형이랑 대학교 얘기하고 있는데 CC해가지고 헤어진 다음에 서로 엄청 욕하는 거죠 형이 잘못했잖아 니 때문에 헤어졌잖아 이별 사이 바람 폈어요 얘가 집착을 너무 많이 했어요 진짜? 내 바람이네 이 형이 먼저 보여줬죠 전 약간 새침한 사실상 고백은 제가 먼저 했죠 사실 먼저 좋아한 건 이쪽부터였어요 나 뭐 깨끗하게 이겼을까 뭐 나 이제 결혼한다 결혼한다고? 성씨가 스야 스테이 뛰어가 볼게요. 야, 노래한다. 스테이 하면 이제 이걸 듣고 굉장히 눈물이 날 수 있는 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의 서사가 잘 담겨 있고 저희의 뭐라고 해야 되지? 희로애락이 다 희로애락이 다 담겨 있는 곡입니다 방금처럼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깜짝 놀랄 때도 있고요 이번 앨범의 원픽 수록곡입니다 제가 사각지대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프리퀄 느낌의 곡인 것 같습니다 좋아! 동해 한지성 아니야?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팀명이 스트레이 키즈인데 이 곡 제목도 스트레이 키즈로 하면은 뭔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이 앞으로 계속 스트레이 키즈 할 거라는 그런 포부가 담겨져 있는 그런 곡이다 보니까 그만큼 더 저희한테 의미가 있는 곡인 것 같고 특히 막 미로 장서 보면서 벌써 한 5년이 지났구나 그리고 엘리베이터 오랜만에 보면서 되게 오랜만에 보네 라는 그런 생각도 했었고 디스트릭트 9 버스도 그렇고 5, 6년 전 것들이다 보니
시간은 진짜 참 빠르다. 그냥 그때 이후로도 계속 서로를 너무 아끼는구나. 진짜 우리는 우리밖에 모르는 바보들이구나. 계속 이렇게 살아도 행복하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잠시 갈게요. 네.